안녕하십니까. NUCR 제품군 중 IFM 420 제품 후 외부 CT 비율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 버튼을 4회 눌러 외부 CT 비율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외부 CT 비율이 CT NON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ternal ZCT 모델에 한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ESC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운 버튼을 눌러 과전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과전류 설정 화면에서 Set을 누르면 깜빡거립니다. Up-Down 버튼으로 과전류 설정 값을 5A로 지정하고 Set을 눌러줍니다. Up-Down 버튼을 눌러 4에서 20mA 출력 범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에서 20mA 출력 설정 범위 화면에서 Set을 누르면 깜빡거립니다. 업다운 버튼으로 4에서 20mA 출력 범위 설정 값을 5A로 지정하고 셋을 눌러줍니다. 다운 버튼을 눌러 외부 CT 비율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외부 CT 비율 설정을 CT NON에서 CT 100으로 변경하고 셋을 눌러줍니다. 업다운 버튼을 눌러 과전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과전류 설정치 값이 100A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다운 버튼을 눌러 4에서 20mA 출력 범위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에서 20mA 출력 범위 설정 값이 120A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ESC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표시가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상 IFM 420 제품의 외부 CT 비율 설정에 대한 설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